안녕하세요. 러블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쵸? 특히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오면은 좀 이렇게 싫고 막 이렇죠. 오늘은 초음파 거리감지 센서랑 이 부저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삐 하는 소리가 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음파 거리감지 센서는 한쪽에서 초음파가 나가고요. 어느 물체에 닿았을 때 그걸 돌아오는 시간을 거리로 환산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저는 능동형 부저로서 그냥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은 삐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초음파 거리감지 센서를 해볼 텐데 다리는 총 네 가지가 있고요. 네 가지? 싸가지잖아. 그치? VCC, 트리거, 에코, 그라운드 이렇게 네 가지 핀으로 되어 있고요. 뒤 돌려봐도 똑같이 이렇게 보통 써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GND 부분은 이 파란색 전선인데 아두이노에 그라운드에 꽂아주고 그 다음에 VCC 5V에 연결을 해줄게요. 에코핀은 8번에 트리거핀은 9번에 꽂아줬어요. 소리가 나게 될 이 부저 역시 연결을 한번 해볼 텐데 이 부저를 보면은 여기에 플러스라고 적혀 있어요. 반대쪽의 부분은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부분은 7번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연결은 끝났어요. 오늘 사용하고 있는 핀은 총 3가지 핀이었는데요. 인트, 트리거, 핀은 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트, 에코, 핀은 8번, 인트, 부저, 핀은 7번 이렇게 연결해줘서 이 셋업이 시작하기 전에 각 핀들을 이렇게 변수에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핀 모드를 설정해 볼 텐데요. 핀 모드는 트리거 핀은 아웃풋으로 설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트리거 핀에서 초음파가 나갈 거예요. 에코 핀은 인풋 핀으로서 어느 물체에 닿다가 돌아오는 초음파를 받아서 반응하게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핀 모드 부저 핀은 이거 역시 아웃풋. 그래서 하이 신호를 보내면 삐 하고 울릴 거고요. 로우 신호를 보내면은 소리가 안 날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 감지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 9600 소토로 한다. 루프에서는 변수 두 개를 먼저 만들어 줄 텐데 플롯 디스턴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을 거리로 환산한 값이 들어갈 거고요. 언사인드 롱 듀레이션 요 값은 펄스 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초음파가 어떤 물체에 닿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을 넣을 때 사용하게 될 변수예요. 트리거에서 신호를 먼저 쏴 줘야 되는데 신호라고 하는 건 초음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지털 라이트 트리거 핀에서 하이를 보내고 딜레이를 10을 잠깐 주고 디지털 라이트 트리거 핀에서 로우를 보내줄게요. 초음파를 한번 보내고 나서 바로 로우로 신호를 그만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초음파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값을 받기 위해서 듀레이션은 펄스 인 에코 핀이 하이가 유지된 시간 즉 처음에 트리거 핀에서 초음파를 보내고 나서요 초음파가 어떤 물체에 튕겨서 자 트리거 핀에서 조용하세요 여러분들 트리거 핀에서 초음파를 보내고 나서 어떤 물체에 튕겨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에코핀에서 받을 텐데 그 되돌아오는 초음파가 에코핀에 닿았을 때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게 되거든요. 에코핀에서 얼마나 하이인 상태를 유지했는지를 펄스 인으로 받을 거예요. 디스턴스에서 거리로 환산하게 될 텐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속력 그 속력을 이용해서 거리로 환산해 볼게요. 340 속력이죠. 곱하기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시간을 곱해주고요. 이게 거리 값이 될 텐데 요 값을 나누기 만을 해줌으로써 센티미터로 단위를 바꾸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이 값을 나누기 2를 해줄게요. 이 나누기 2를 해주는 이유는 이 초음파가 한번 갔다가 어느 물체에서 튕겨져 돌아오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값을 반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LN 디스턴스를 해서 시리얼 모니터 에서 값을 확인해 볼게요. 자, 딜레이를 한 300 정도만 줘서 혹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업로드를 해서
자, 시리어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손의 위치에 따라서 해당하는 거리값을 시리어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한 이 정도 되면은 한 10cm, 11cm,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30cm 정도 안쪽 거리가 됐을 때 이 부저가 울리게 한번 프로그래밍 해볼게요. if distance가 30보다 작거나 같으면 digital write 부저 핀의 high, 그 다음에 아닐 경우에는 digital write 부저 핀이 low가 되라. 그러면은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는 소리가 삐 울리고 없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 코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다시 해서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삐 하고 울리고 이 정도 거리가 되면은 울리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부저 소리가 울리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려나? 저 누가 한번 제 옆에 한번 와 보실래요? 안 울려. 뭐야 이 새. 이 새는 까마귀다. 뭐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공공장소에서는 웬만한 좀 거리를 이렇게 서로 잘 모르는 사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거리를 감지해서 부저가 울리는 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